야 이거 타격감 도도도도도도도도. 겨울에 하이퍼익스 면회까지 나올 것 같냐고요? 일단 나올지 안 나올지가 궁금한데? 아크패스는 나올 만한데. 질풍 너프 예정일까봐 이슬비 가려는데 어떤가요? 너프 예정은 아무도 모르죠. 그럼 뭐 너프 예정일까요?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어떤 캐릭이 떡상할까요? 그런 거는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의견도 있긴 한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벨페 기다리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창술사 괭혈파 속전속결 적용. 그거 되면 속속 필수 아니냐고? 많이들 가겠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그걸 바라냐면 나는 속속도를 깎아놨거든. 이다님 최애 캐릭이 창술인가요? 없습니다 그런 캐릭. 저는 노아가 재밌어서 하는 거지 캐릭이 재밌어서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 바드도 키워달라고요? 아니 중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중식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난 마라탕이 싫어. 이다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마라탕이나 자극적인 음식 싫어하시나 봐요. 저도 그런데 마라탕은 수박 한 살짜리 애기도 못 먹은데 걔도 연세가 좀 있으신가 봐요? 전설 충치 어떻게 얻냐고요? Alt H를 눌려보면은 일정 중에 항해 컨텐츠가 있습니다. 항해 컨텐츠 중에 항해 협동 컨텐츠를 하면은 나오는 열쇠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관문에서 열 수 있는 상자를 까면 얻을 수 있는 지도에서 얻을 수 있는 확률형 보상이에요. 아시겠죠? 못 얻어요. 수나벨 좀 잡아주세요. 싫어요. 선생님 방송보다 자리에서 OS를 6개나 먹어버렸어요. 해명 좀요. 축하드리고요. 아프리카 채팅 안 읽어주는데 해명 좀요. 채팅을 쳐! 그래야 읽죠? 그죠? 어서오세요. 3달 차인데 절정하고 혹하고 인파 중에 추천 좀요. 인파요. 선생님 오늘 팬티색은 뭔가요? 검정색이고요. 이다님은 노원역 근처에 사시나요? 그래도 저 집 안에서 삽니다. 다음 똥캐는 무엇인가요? 다음 펠페 보고 결정합시다. 아르카나 좋은가요? 예. 살만한 식품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점 마리오인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극복 못해요. 그거 왜 극복하려고 그래? 그냥 견뎌. 인파 리치가 짧다고 느껴졌는데 강무대원 근사가 더 짧은가요? 예. 강무대원은 내장딜까지 해야 돼요. 이번 주 날개 드셨나요? 아직 안 갔어요. 나중에 이다의 육아 방송 기대해도 됩니까? 전단 핀다고 왜 근처에도 못 가게 할 것 같은데. 애 이름 정했냐고요? 홍민지, 홍염. 그럼 난 진정한 민지 아빠로 거듭남. 떳떳하게 쌀캠. 아이 생기면 전담도 끊어야죠. 자세가 안 되어 있네. 야 근데 그 정도로 좀 봐줘. 막말로다가 담배 끊잖아. 그럼 옆 사람만 더 고생이에요.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스트레스 풀 데가 없으니까 옆 사람한테 짜증 존내 낸다고. 어휴 자기 나가서 좀 놀지 좀 말고 집에 앉아서 개미나 좀 해. 그건 맞지. 여보 일어나세요. 섬 점정전 시간이에요. 그건 한순간이고 건강은 영원해요. 야야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수박 건강 백날 챙겨보세요. 님들 생식 100년 한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아. 담배 100년 핀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아요. 담배 100년 핀 사람이 오래 산다니까. 님들 돈 왜 벌어? 봐봐 잘 들어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님들 돈 왜 벌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왜 어떻게 하면 행복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면 되죠. 그거를 참으면 뭐가 생겨? 화가 생겨. 화가 뭐야? 만화의 근원이에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담배는 몸에 유익하다. 그렇게 님들처럼 절제된 삶 속에 살면 어떻게 돼요? 똥꼬에만 붙어서 질질 따라가야 되는 저놈의 절제 창술사하고 똑같은 인생이 되는 거야. 재미가 없다고 라이프에. 오케이? 즐기십시오. 저스트 인조이. 예? 형님은 날먹하고 쌀먹 기준이 뭐예요? 날먹이 쌀먹 아닌가? 난 솔직히 어떤 사람이 쌀먹을 하든 뭘 하든 나는 신경 안 쓰는데. 근데 걔들이 이제 보통 욕을 먹는 게 나같이 이제 신경을 안 쓰는 애들한테 신경을 쓰게 만들어. 계속 막 채팅으로 나 얼마 벌었네, 여기서 배템 안 쓰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옆에서 건드니까 쌀먹이 짜증이 나. 짜증이. 레이드 저녁에 좀 가. 직장인들은 같이 갈 수가 없어. 직장인들은 일을 하세요. 선생님들 그래도 직장을 다녀야 이렇게 작은 손이 되지. 크크. 작은 손이라뇨. 천 원이 모여서 내가 먹고 사는 건데. 천 원 펀치 방송 끝나면 하루에 10만 원 넘지 않냐고요? 안 넘어. 하루에 천 원 펀치 8만 원? 잘 터지는 날 제 그냥 평균. 이번 달에 현금 돈에하고 골드 돈에 비율을 알려줄까요? 이번 달에 현금 돈에 1 받았으면 골드 돈에 6 받았다. 수바 나는 진짜 쌀먹 방송이야. 진짜 씨발. 야 어떻게 골드를 더 많이 받냐? 근데 어차피 저게 이득이긴 하거든요. 저는 어차피 현금으로 골드 사니까. 그래 그게 문제야. 내가 루아를 왜 이렇게 타는지 아냐? 이게 없어져. 루아를 안 하면 이게 없어져.
이다님 제가 충문익을 키우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조건 순환이 있어야 한대요. 무조건 순환이 먼저인가요? 야 죄송한데 그 무조건 순환이 있어야 된다고 하네. 템 레벨이랑 팔찌 봐봐요. 순환 있는지 없는지. 일리약한 하드는 가는지 안 가는지 봐봐라. 순환 옵션은 약간 결이 달라. 무조건 있으면 좋다라는 소리가 나올 만한 옵션은 정밀밖에 없어요. 정밀. 순환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좋은 옵션이지. 야 봐봐요 님들. 우월, 열정, 쇠망 얘네는 데미지가 올라가는 애들이야. 아니 이다님 정밀도 치명타면 데미지 아닙니까? 치명은 CP에 연관된 캐릭에 아예 목숨줄 수준의 옵션이기 때문에 정밀은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도 있어. 근데 우월, 열정, 쐐기, 망치 뭐 이런 애들은 있으면 좋은 거지 그게 있어야 캐릭터가 숨을 쉰다라고는 못해. 순환은 있으면 좋은 거야. 그냥 있으면 좋은 거지 무조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접근을 해버리면 25강도 무조건 있어야 돼. 에스더 8강도 무조건 있어야 되고 보석 10렙도 무조건 있어야 돼.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치화가고 증뎀류는 결이 다른. 이다님 말씀은 일부 직업이면 정밀이 필수로 뛰어야 되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정밀이 필수까진 아니지만 필수가 되는 세팅이 몇 개 있어. 예를 들어서 극신기상인데 걔가 6지배를 간다? 이런 애들은 필요해요. 그거 없이 못 가요. 치명률이 너무 떨어져 버려가지고 거의 반필수라고 해야 되죠? 자 물어볼 것도 없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기상이야. 치신 플러스 저기서 3개 가지. 이런 옵션은요 진짜 천운이 따르는 거 아니면 몇 백만 골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탈 보시면 됩니다. 님들 던전 갈 때 팔찌가 안 좋아서 까입니까? 품질이 안 좋아서 까요? 판이야. 레벨하고 보석 때문에 까이는 거예요.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 님들이 해야 될 거는 여기다가 돈 쓸 돈이 있으면 제발 보석하고 강화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 지금 뭐 리퍼 시너지 반각이죠? 지금 반각으로 바뀌었나? 시즌1 때는 시너지가 진짜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바버기라는 이야기가 나와. 배바버기가 뭐야? 치명, 공증, 피증, 서포트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때는 되게 이제 심했죠. 운영자가 이제 그것 때문에 걸러지는 클래스가 많으니까 시너지를 계속 죽이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죽이고 던전을 못 들어가는 캐릭 뭐 이런 건 많이 죽은 편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고 해야 되나? 꿀 빨던 직업이 많이 죽었지.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시즌1 때 대원하고 기공을 비교를 해볼게요. 대원은 기공보다 스펙이 한 두 칸은 위여도 대원 까였어. 왜? 얘는 싸잘대기가 없어요. 그냥 배만 하나 데리고 와버리지.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그래서 나는 이제 게임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옛날보다는 클래스로 인해서 파티를 안 받아주는 건 덜해. 근데 걸러지는 캐릭이 있긴 하지. 무슨 캐릭? 잘 뒤지는 캐릭. 대표적으로 광기, 리퍼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조금 레벨을 올려서 가면은 좀 더 편한 거지. 뭐 요즘은 무슨 클래스 때문에 걸러지는 건 없습니다. 자 일리약한 노말가 10분 50초 방팝니다. 지금 10초 뒤에 팝니다. 19876543210 땡. 이 노말이 서폿이 졸라게 없어요 진짜. 아 또 잘못 받았어. 아 미안해요 미안해. 아 이게 움직여. 이게 짜증나. 소정에 골드 보내드려라고요? 기고 있네. 지들은 쿠크 돌 때 수바 이상한 애 오면 가차 없이 거절 누르는 사람들이 무슨. 나는 실수로 눌렸다고요. 아이 소소 6이 아닙니다. 그래 소소 이번에 배 안 갈랐어. 그리고 얘 10렙 보석 두 개나 끼고 있다고요. 추억이 많은 애야. 50만원짜리 추억. 어제도 일리약한 하시던데 다시 보기인가요? 아니요 일리약한 12마리 잡습니다. 오! 검은 날개! 말어 검은 날개 먹었다고요? 님들 나를 무슨 미친놈 취급하는데. 아 나 그래도 다른 사람 겁날 먹는 거 괜찮아요. 지리언 빼고. 지리언님은 왜 내가 먹는 거를 바라지 않냐면 그 사람은 본인이 먹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100% 방송화. 따오따 비벼? 비비지 마 이 쪼꼬롬이 진짜. 이 머리통에는 저거 민트 뭐 치약이야 뭐야 저거. 아 나 찝히면 안 해 게임. 아이 이다님 방금 와서 그런데 망령애분들 중에 누가 날개 먹으셨나요? 정말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다님 너무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으니 착해지면 날개 드실. 고마워. 하지마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잠깐만 씨마 좀 아파요 진짜. 아유 정말 어렵네요 내부. 조개 까세요 조개 실링 많이 좀. 족 까세요. 아 조개 까세요 조개 실링 많이 나옴. 아 알겠습니다. 제 방송은 모든 가족이 보는 그런 방송을 지향합니다. 아 잘못 읽었어.
선생님들 버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근데 약간 로아가 대세 게임인 것 같긴 한 게 방송 끄고 막 매운디나 뭐 이런 거 가끔 한단 말이죠. 채팅하다가 님들 로아 함? 이 얘기 진짜 종종 나온다. 이다 아냐고 물어봤냐고? 아이 스파 내가 물어봤겠습니까 그거.